지금 이 영상을 올리는 시각을 기준으로 멘토링 프로젝트 사전 조사에 1,350명이 신청을 해주셨어요. 제가 한 500명 정도 신청할 줄 알았는데 1,000명이 넘어서 제가 놀랍고 좀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. 아유, 정말 힘드신 분이 많구나. 제가 돌아드려야 되는 분이 많구나.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구나 해서 뭐 책임감도 느끼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12명만 뽑으려고 그랬는데 15명 이상으로 늘리려고 그래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멘토링 프로젝트 좀 뽑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, 일단은 거기에 이제 신청 이후에 이제 보시면은 뭐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분뭐 제가 보지도 않습니다. 읽지도 않고요.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진짜 신청을 받을 텐데, 그때는 여러분의 거기다 이런 걸 자세히 기입해 주셔야 돼요. 여러분 전공이 뭔지, 전공이 없으신 분은, 전공이 없으신 분은 뭘 잘하는지, 가정 주부면 가사라고 적으세요. 그 다음에, 왜냐면은 이잡 디스크립션이 잡 직업이나 이 전공에 관련된 게왜 중요하냐면은, 너무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연을 다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, 이 전공을 통해서 일단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, 사실. 그래서 그 여러분이 이제 쓰실 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나 전공이나 그 다음에 뭐 했던 일이나 이런 걸좀 자세히 써주세요. 왜냐면은 또 저희가 아무나 뽑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뽑아놔서 여러분 관계의 상생을 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되게 다양한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면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. 그 다음에 이런 분은 안 뽑힙니다. 제가 여태까지 실패만 했는데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. 제가 여태까지 무기력했는데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. 그런 분을 제가 함께 마법처럼 뭐 벌떡 일어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. 이런 노력을 했었는데 이래서 안 됐습니다. 이런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이런 분들이 제가 조금 도와드리면은 임계점을 넘을 수 있는 분이지, 계속 실패만 했다가 갑자기 뜬금포로 나 이거 만나서 성공하고 싶습니다. 안 된다니까요. 여러분, 저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꼭 내가 어떤 노력을 했고,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중에 뭐가 되고 싶은 건지도 꼭 적어서 자기소개서를 최대한 잘 적어주세요. 웬만하면 저희가 정말 꼼꼼하게 다 보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로 저희가 보냐면은, 요번에 사전조사에서 신청 이유를 저희가 이제 형태소 분석을 해갖고 어떤 게 키워드였나를 쭉 살펴볼 거예요. 저희가 진짜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정말 면밀하게 분석을 합니다. 그렇게 면밀하게 분석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대충 적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적으셔갖고, 정말 꼭이 멘토링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뽑히셨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 이 멘토링 프로젝트는 요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됩니다. 그 다음에 또 멀리 있어서 못 참여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거든요, 사실.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, 직간접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더 많이 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이거 안 뽑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, 저희가 이제 4월 초나 중순에 진짜 모집을 시작을 할 거거든요. 그때 이 설명 잘 참고하셔서 지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정말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힘내셔서 계속 졸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셨죠? 또 만나요.